오늘이 벌써 10월 초 닷새네요. 아직도 많은 우리 무속인들이 질문 가운데 할머니가 재가를 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오실 수 있느냐? 그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오실 수 있느냐? 전쟁통에 나가서 젊어서 죽었는데 오실 수 있느냐? 젊어서 집 나가서 이분의 생사를 잘 모르는데 오실 수 있느냐? 저는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는데 양부 양모한테 자랐는데 그럼 친부 친모가 오실 수 있느냐? 또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그러면은 재혼하신 분이 올 수 있느냐?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올 수 있느냐? 외가에서 외할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올 수 있느냐?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뭐 버려서 엄마가 혼자 자는데 그 외할머니 오실 수 있느냐? 제 경험으로는 다 오실 수 있어요. 다만 이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지 5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오느냐, 죽은 지 1년밖에 했는데 10년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얼어 죽었든 굶어 죽었든 미쳐 죽었든 돌아가신 분들이 나를 낳아주고 내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이라면 설령 그 부모님이 어떤 사연과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내 부모를 나를 버렸든지 어쨌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재혼을 했든지 삼혼을 했든지 재가를 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그 어른들의 운명이고 그 어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. 다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만들게 해준 내 부모님, 내 할머니 할아버지, 내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, 증조 고조, 내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오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. 더군다나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이미 내 몸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내 몸에서 있다는 거는 이미 오셨다는 거지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. 이미 오신 분에 대해서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무리 논해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 어떤 위대한 무당이 여러분에게 그분은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공연물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스스로 내 몸에서 움직이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분은 이미 오신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전 내리꽃을 받기 전에도 신이 와 있다, 이미 와 있다 라고 해서 무당이 됐고 여러분이 생활 중에서 몸에서 느껴지면은 그분은 이미 와 계신 거예요. 다만 여러분들에게 내리꽃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분은 안 된다, 이런 분은 안 된다, 이런 분은 자격이 없다, 이런 분은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의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규정과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데, 이미 와 있는데 왜 안 온다, 안 된다, 못 온다, 못 한다 그래. 이미 와 있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그분들이 또 느껴져. 그럼 이미 와 있는데 또 안 된다고 그래. 이미 와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가냐고요. 그분들이 갈 수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. 안 된다고 해서 가실 분만 있다면은 무당들이 무당이 될 사람도 없고 무당이 돼서도 내가 다 보낼 수만 있으면은 무당 안 하고 살 수 있겠죠. 지금 대한민국의 99% 이상 무당들이 무당을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무당을 안 해도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무당을 안 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눌름꽃도 해보고 퇴순꽃도 해보고 퇴마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.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.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미 와 있는 분을 어떻게 보낸다고 하느냐고요. 그 보낸다고 하는 말을 정말 대한민국 무당들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. 좀 제발 못 살겠으니 바꿔보십시다. 이 미련한 선생님들아.